민주당의 권수정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 그 장윤선의 취재편이죠. 오늘 첫 번째 강서구 네. 올레 하는 날 이렇게 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정의당 3번. 권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왜 권수정 후보가 강서구청장이 되어서 이 동네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동네 구석구석에 정말로 어떤 분들이 어떤 애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아. 동네 맛집까지도 다 강서구 맛집 오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려드릴 수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가장 편한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는 그 상식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마만 강요하던 아시아나항공에서 그것이 바지가 훨씬 더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한테 맞다. 그래서 그건 지금은 상식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상식으로 다 지금 접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 싸워왔던 사람이에요. 여성 승무원들의 바지 유니폼 만들어냈던 것, 서울시 의원을 하면서 서울시에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서울시에서 먹고 살 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된다. 따릉이 노동자들 분들께서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못 받는 분들을 이제는 좀 서울시 생활임금을 받게끔 하는 그런 상식적인 일을 하나하나 해왔던 경험치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30년 동안의 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땀의 노력의 가치도 알고 있고 또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곳 강서구의 구청장은 사실은 살림꾼을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위에 대표를 뭐 여기서 대리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범죄인으로서 해방시켜준 사람을 네. 충성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구청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곳 살림을 꾸리면서 우리 주민분들을 위한 그런 구청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것을 잘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을 또 보여드려왔고 결과물로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상식을 누리고 계시니까 저는 그런 정치 그리고 가장 큰 그 상식이라는 것은 정치인을 국민들이 보호하고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들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릴까를 그러니까요. 걱정해야 되는 게 이게 정치의 상식이다. 맞습니다. 이 상식을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양당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권수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수정의 핵심 공약, 3대 공약 뭐가 있을까요? 이게 선거철이 되면 막 개발 공약들이 마구죽순으로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거 지금까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선거철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다 거짓말이었고 아니면 다음번에 아니면 그리고 구청장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던져놓습니다. 저는 강서구에서 지금 당장 먼저 울고 계신 분들을 보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그리고 깡통 전세 우려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진행해서 보호하고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다시 이제 재발 방지까지 담을 수 있는 구청장 직속으로 전세 사기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가 7개의 전통시장, 지금도 여기 전통시장에 와 있는데 7개의 전통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거대한 쇼핑몰이 지금 복합상가가 2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뭐 굉장히 CJ 부지에 엄청난 게 또 하나 들어온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터전 잡고 이렇게 동네분들이 자기 상권을 누리고 있던 분들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해서 지역에서 돈을 돌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기후 공약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이 기후 재난 시대에 이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고 다음 세대를 설계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 출퇴근하시는 분 중에서 좀 뭐랄까요 한 달에 규칙적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린 교통 수당도 지급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곳이 이제 유니버셜하게 디자인되어 있지 못한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과 더불어 이제 약자들과 함께하고 또한 이제 노약자들 계시면 장애인도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한테 딱 맞는 공간으로 재편성하기 위한 고민도 좀 담고 있어요. 정의당의 권수정 후보 직접 만나 뵙고 있는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생활 밀착형인 그런 그 후보 아니 그 공약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개발 공약, 원도심 개발. 그래서 지금 뭐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40억 애교 발언으로 상당히 큰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40억 써서 1000억 벌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까? 그 안에서도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뭐 당황해서 마음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네. 후보가 기본적으로 자질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만들어준 뭐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있어서 인사청탁을 해가지고 범죄인으로 또 지목돼서 네. 파면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결국 위에 불붙어서 자기 정치 인생을 갖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뭐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 이 40억이라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많은 분들의 땀방울이 모인 소중한 세금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발언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은 그냥 개발업자로 하면 됩니다. 여기 행정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곳을 보듬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분에 대해서 굳이 후보로서 함께 이야기되는 것조차도 너무나 창피하고 먼저 여기 주민분들께 아무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하는데요. 정치를 그래도 하고 지금까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노력해왔던 사람으로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단 한 명도 이렇게 힘들게 주민들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고단하게 살고 계신 이 삶에 대해서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아무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사실은 송구합니다. 그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런 말씀 하셨죠. 다 했으니까 이제 말이 나오긴 하는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네. 유권자들의 처지나 형편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중앙 언론에서 보면 두 후보밖에는 거의 비춰지지 않고 있고 지지율도 두 후보를 대상으로만 거의 뭐 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닥 이렇게 민심을 다 찾아다녀보고 만나뵈면요. 1번도 싫고 2번도 싫고 정말 너무 보기 싫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진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손 꼭 잡아주시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는 정말 이게 제가 이제 예비후보 등록도 좀 이르게 하고 하면서 많이 뵙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가서 투표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가 이제 한 20%에서 30% 사이에 이제 투표율을 보일 거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분노하고 그다음에 다른 정치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분들께서 조금 더 투표율에 참석하셔서 이게 이제 1번과 2번만의 선택지가 아닌 3번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를 한국 사회를 그래도 기득권 정치를 바꿔보려고 노력한 정당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인정해 주신 부분이 있다면 이번엔 좀 바꿔주십사 다시 한번 그렇게도 또 찾아뵙고 머리 조아리고 또한 말씀드리고 하는 방법밖에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여기에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특별법을 갖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보안입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당 어딥니까? 사실은 정의당이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분들과 관련해서도 노조법 2, 3조 관련해서도 국회를 견인하고 1, 2번 다 신경 안 쓰는 당 그 두 당 데리고 가서 이건 해야 된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우리 사회를 갖다가 그래도 좀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그래도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6명밖에 안 되지만 싸우는 정당이 저희 당이에요. 만약 저희 당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더 망가질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중간중간에 저희 당이 조금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좀 서운해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당을 키워주시는 것이 저희 또 많은 분들을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고 더 나은 정치를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지로 호소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다른 정당들은 뭐 무슨 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거의 군단급으로 와서 사실상 대선 후보급이다. 이제 이런 대선 후보급 재보선이다. 이제 이런 캠프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의당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뭐 6명의 국회의원분 그다음에 네. 대표님 다 와 계시죠. 아. 다른 당에서 저희도 기운을 내야 되니까. 예. 예, 그렇긴 한데 사실 여기가 구청장 후보를 구청장을 선출하는 건데 네. 양당이 거의 뭐 대선을 다시 치르고 있는 거 이 네. 모습 자체도 사실은 예. 보기가 참 안타깝죠. 동네 선거인데. 네, 예. 맞습니다. 동네에서 얼마나 여기를 잘 지키고 키워갈 수 있을까를 먼저 좀 고민해 주시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치가 아직은 맞닥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쉽긴 합니다만 예.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또 다가가면 어느 순간 좀 바뀌는 우리의 현장을 보지 않을까요? 예. 그 양당 큰 당들은 일태면 이제 공중전을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권수정 후보께서는 생활 정치인으로서 바닥을 민심을 이렇게 샅샅이 훑고 있다. 이제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끝으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끝으로 58만인가요? 강서구민 57만. 네. 57만 강서구 유권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당부 말씀 그리고 또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의당 기호 3번 권수정입니다. 다른 세상을 보고 싶다면, 다른 상식을 보고 싶다면 다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양당 정치, 윤과 이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수 막걸리가 지나갔어요. 막걸리가 지나갔습니다. 언제 한번 이렇게 막걸리도 나누면서 동네에서 그렇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구청장, 선거 때만 얼굴 보이는 구청장이 아니라 그 옆에서 선거 이후에도, 당선된 이후에도 그렇게 바닥을 훑는 구청장을 보고 싶고 그런 정치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정말 1번, 2번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그런 투표가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해주십시오. 새로운 정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권수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명함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 위에 QR코드 네. 있으니까 한 번만 열어봐 주시고요. 공보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 리코더를 담은 정당은 저희 당밖에 없습니다. 그것 또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